제가 월요일 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공장 어릴 때 다니던 소년 노동자로 제가 산재 환자 장애인 됐던 그리고 참혹하게 폭행당하고 살았던 그 공장을 출마 선언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도 역시 소수의 그 많이 가진 힘센 자가 아니라 이 나라도 역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평소 지론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나라 만들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말뿐이고 권력을 갖는 순간에 언제나 강자들의 편, 특히 노동과 대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편을 듭니다. 지금 재벌 편드는 정치 또는 정치인 이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고 뭐 가족들까지 하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노동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영업자 560만, 노동자 2천만 하면 뭐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이 나라의 대부분이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될 약자 보호, 강자의 횡포 억제라고 하는 데서는 실제로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기업들 지원이 중심이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정부가 노동자를 또는 노동을 탄압하는 기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노동자들을 직접 탄압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예가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이미 합의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가 없는데 막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법률에 52시간 노동이 최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60시간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해석해가지고 현장에다가 68시간까지 해서 그걸 60시간을 하자는 이상한 법 만들고 있는 거죠. 68시간이군요. 참 잔혹한 일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 1.5배를 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현장에서 0.8배밖에 안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런 걸 통상임금에서 다 빼지 않습니까? 원래 그건 다 노동법상으로 다 합산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빼니까 사실은 연장근로를 시킨 게 훨씬 더 회사 이익인 거예요. 신규 고용하면 1을 줘야 되는데 연장근로 시키면 1.5가 아니라 0.8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 노동 강요 또는 불법 노동 방치, 불법 장시간 노동 허용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죠, 정부가. 또 일자리 질이 떨어집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불법적인 노동 환경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산재사고도 많고 뭐 어제도 하나 한 분 돌아가셨는데 백혈병, 이게 산재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아니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똑같은 병으로 자꾸 죽으면 산재 맞지 그 산재 아니라고 우기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동 환경 개선 또 노동조합 지원을 통해서 임금 상승을 시켜야 좋은 일자리가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일자리와 많은 일자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재 우리가 합의된 법만 제대로 정부가 지키고 정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노동자 중심으로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사회적 강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 노동 경시, 또 뭐 이런 것들만 잘 시정해도 저는 경제도 상당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게 노동자 보호 정책을 통한 노동자 목소리를 늘리는 것을 통한 경제 활성화 또는 경제 성장 정책을 그게 소위 이제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IMF와 세계은행이 공고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강자들을 통한 성장정책은 이건 본질적으로 성장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분수 낙수효과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국제금융기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제란 함께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정상화하는 거다. 정상화가 무슨 말이냐면 전체 국민 총생산 중에서 노동의 몫이 옛날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죠. 노동 분배율이 80%였는데 지금은 60%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몫이 1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 늘리는 게 경제의 순환을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동자 대통령을 지향하는 것은 이런 당연한 얘기도 있지만 과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을 격려하고 노동의 몫을 늘려서 경제를 살릴 진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이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까지도 금수저, 은수저 물고 나와서 노동자들 또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냥 정치적 구호와 참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살아나왔고 여전히 그 참혹한 노동 환경 속의 경험들을 정치적 비전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고 그걸 갈망하는 이재명이라는 노동자 출신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이 가지는 그 절실함과 그 추진력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죠. 실제로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전해주세요.